그리고 나루코에서 처음에 한 멀티피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대상지 중에 하나였어요. 겨울이란 걸 좀 망각했을 수도 있고 당장 매달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장시간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정말 혼나게 추위를 경험을 해본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쉬움감이 있고 한 곳이라도 더 가보고 싶어서 이제 저녁에 마을에서 가까운 바야를 찾아갔는데 스프로치 하는 걸 잘못 들어서 산길에서 고생하고 깜깜한 밤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등반의 또 재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여기 아루코에서 등반을 다 마치고 꼰내라는 이태리 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건데 아이스크라이밍 대상지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서 또 등반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또 이동할 것 같아요.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날씨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대상지에서 등반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불안한 감정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칼질이 안 된다. Second leg is. 네, 이게는 이게 눈이 조금씩 녹아서 생긴 얼음이잖아. 엄청 단단한 거지. 근데 이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잘 깨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타격이 안 되는 거지. 네, 이 처음 믹스 부분은 이게 홀드 찾는 것도 어려웠고 얼어 있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이스 바일로 그냥 클라이밍 하려고 했었는데 바일을 걸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안 보여져. 그래서 이제 손으로 클라이밍 하는 게 훨씬 더 나아. 바위에서 얼음으로 넘어갈 때 그 고드름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.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. 이걸 포기하고 내려갈까?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냥 갔지.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. 미스터파크 백! 바람이 정말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네. 유럽에서 마지막 등반인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얼음 동굴을 찾았는데 스톰이 불어서 케이블카 운영을 안 한다. 우리는 등반을 채 시작하지도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. 너무나 멋진 그런 빙하 동굴에서 등반하는 기회는 쉽지가 않은데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뭐. 일주일 동안 뭐 굉장히 많은 대상지를 찾아다녔고 그다음에 또 현지의 스위스랑 이태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계획한 아이스크라이밍을 100% 다 즐기진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
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뭐 날씨가 안 도와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, 자연에서 활동은 뭐 당연히 그런 걸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여행인 것 같아요.